사실 립제이 씨는 해외에서 정말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나 다 찾아봤어. 저는 왁킹이 뭔지 몰랐어. 왁싱이 비슷한 건 줄 알았어요. 왁싱이 뭐. 왁싱이 새로 나온 게 왁싱이다. 우리 많이 보고. 엄청나게 많이 나갔어. 해외 팬클럽도 엄청 많고 맞죠? 네, 근데 막 이렇게 팬클럽 이렇게 하면은 너무 거창하고요. 아시는 분들이 조금 춤추시는 분들은. 아이 수업 처음 나올 때부터 그 댄서분들이 셀럽 보듯이 막 그러는데. 너무 겸손했다. 근데 립제이가 말하긴 힘들지. 모니카가 그 어느 정도인지 얘기해줘요. 그러니까 저의 제 눈에 연예인 같은. 그렇지. 거의 중국에서 특히 인기가 정말 많고 미국에서도 인기가 많아요. 왜 동양적인 얼굴이죠? 인도에 심사하러 갔었는데 인도에서 공주님 대접 받으면서 댄스 대회 자체에서 예선이 몇천 명이 나와요. 중국이. 근데 그 예선을 보는 사람들이 립제이한테 심사를 받고 싶어서 나오는 거니까. 립제이한테 심사 받기 위해서. 월드스타야. 그 해외에 출국 가는 게 아니라 가끔 한국에 오면 내한하는 거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. 아, 진짜? 네. 아니, 저는 너무 놀랄 게 립제이 걸 다 찾아봤는데 난 선상에서 한 그 왁킹을 봤는데 너무 놀랐어. 근상. 서양분들이 막 기립박수를 치고 보고 싶다. 예술의 모든 다 맞춰. 저희가 선상에서만 놀랄 게 아니라 전참시에서도 놀라야죠. 와! 네. 자, 설마! 저희가 왁킹에 져서 립제이 씨의 왁킹을 지금 보겠습니다! 전참시 왁싱 가자! 멋있다! 묻지다 묻지다 우라! 봐봐 지금 개 탔어요 진짜. 어머. 네. 아니, 깜짝 놀랐어. 허성태 씨 또 한 번 개 타드리게 할게요. 어? 진짜? 아니 아내분한테 진짜 중요한 미션을 받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. 뭐죠? 아 정말? 허성태 씨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어요. 어떤 아니, 미션을 받으신 거예요? 네. 지금 모니카 씨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. 모니카 씨 아내분 네. 컴백홈을 좀 배워오라. 오! 모니카 오늘 너구리 아내분이 진짜 팬이신가 보다. 그래서 제가 학원 수강생처럼 그럼 두 분 일어나셔가지고 한번 일단은 가운데로 등을 벽에 붙였다가 오른팔 먼저 왼팔 먼저 하실 거고 그 다음에 끝날 때가 중요해요. 돌덩이를 살짝 안쪽으로 네 잡으시고 땅 쳐주세요. 돌덩이를 그러네 돌덩이를 이렇게 한번 선생님 댄서들 선생님이시고 와 박수 씨 화이팅 건달 말고 근데 그 하신... 원래 경연 때는 막 진짜 이렇게까지 추셨잖아요. 아 그거 한번 보여줘. 경연 때 하는 거. 한번 보여주세요. 혼자 네. 해볼까요? 예. 네. 전참시 바이브 해주세요. 네. Here you go, here you go. 오. 나갔다 나갔다. 모니카 얼 표정 나왔다. 예. 예. 자기 전공에 들어가니까 표정이 들어오는 네. 느낌.